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2023년은요, 이 영화와 함께 시원하게 웃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여는 첫 한국 영화죠. 스위치의 배우 권성우 씨, 마대훈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여러분, 박하선 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보는 라디오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출연 소식 듣고 환영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0606님이 방부대 권성우님, 아, 빈이 너무 귀여우세요 하셨어요. 진짜 너무 공감해요. 아니, 어떻게 저만 늙죠? 무슨 소리 하시나요? 아유,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대로인데. 아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보고서도 와, 어떻게 나만 늙지 이러면서 봤습니다. 현지님이 아, 말죽거리 잔혹사 때부터 권상우님 팬이었대요. 영화 보고 저도 쌍절곤 휘두르고 싶어서 합기도 배웠는데 2단이랍니다. 권상우님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윤정님이 스위치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보려고 사흘 전에 5매 이미 예약 완료 끝냈다고, 오랜만에 빵빵 웃음 폭발하고 싶다고. 맞습니다. 다솜님이요, 유혹의 부부재미네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3829님이 드라마 유혹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예, 맞아요. SBS 드라마였죠. 투샷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와, 이게 벌써 14년 작품이라 9년 그러니까요. 전 작품이래요. 작품으로 해외 나가서 지금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홍콩 가서 찍었죠. 네. 그것 때문에 한 것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홍콩 참. 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와, 아, 이거를 왜, 네. 아, 네. 권상우 배우님의 방문을 기념해서 우리 시네타운에서 유혹의 한 장면을 준비했다고. 아, 듣기 싫은데. 네. 오글거리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잘못했어. 변명하지 않을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용서의 종주야. 석구 씨 말대로 거기서 있었던 일은 다 꿈이었다고 잊어버리자고 생각했어. 근데 석구 씨,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악몽도 있어.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왜요? 잠겼어요. 아, 여기서 네네. 아유, 아니 정말 아 너무 막 아 예, 맞아 힘들었던 작품인데, 아니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그때 저한테 굉장히 결혼을 많이 권장을 하셨어요. 저는 네. 미혼이었는데 네, 결혼하면 좋아 빨리해 막 이러셨어요. 제가 오다가다 이제 박하선 씨 부부를 몇 번 봤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때 썸 타고 있을 때라 봤었죠. 나는 하선 씨가 결혼한 다음에 네. 훨씬 더 보기 좋고. 아, 그래요? 남편분도 워낙 또 진짜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 아우, 왜요? 너무 가정적이고 되게 사랑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되게 아유, 보기 좋고.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했어요, 덕분에. 진짜. 네, 그때 막 썸을 타고 뭐 연애를 시작할 때였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선배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좋다고. 2527님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아. 아, 퀸디가 권상우 씨 둘째 태어날 때 태몽도 꺼준 사람. 제가 이거 너무 짓궂게 농담을 했어요. 이 자리에 빌어 사과드려요. 아, 네, 진짜 그때 기억이 나. 너무 죄송했어요. 태몽 꾸신 아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꿈에 구렁이가 나왔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짓궂을 때라 20대 때라서 막 이렇게 농담을 했던 기억이. 그래서 그런가 우리 딸이 좀 능구렁이 같아요. 너무 네, 애교가... 너무 똑똑하군요. 아, 장난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 그때 기분 나쁘셨겠다. 너 왜 그런 말을 했지? 말했었어요. 아니요, 되게 좋았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네. 4023님이 마대훈 감독님 필모그래피 아,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덕혜옹주, 더폰, 탐정, 더 비기닝 등등 각색을 많이 맡으셨다고. 네. 아, 각색가로 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뭐 아,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뭐 기억에 남는 작품을 여기 물어보라고 돼 있는데 뭐 네. 다 너무. 그래서 뭐 각색으로 참여한 작품이 많이 있죠. 네. 그중에서 이제 뭐 탐정 더 비닝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훈 감독이라고 네. 저랑 매우 친한 감독이고 그때 각색했을 때는 상우 씨를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오, 정말요? 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상우 씨는 모르는 뭐 그런 거. 뭐 각색자가 배우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와, 그 인연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네, 그 인연은 아니고. 네, 그
네, 김재용 감독님이랑 또 마대용 감독님이 또 되게 절친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감독님이거든요. 진짜.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감독님을 꿈꾸셨다고요? 글쎄 뭐 되게 누가 물어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또 갑자기 갑작스럽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라고 곽재영 감독님 영화를 보고 네. 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제 어떤 할리우드 영화보다 뭔가 좀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너무 그때는 좋았죠. 약간 그렇죠. 소녀 감성이 있었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작품 하시는 감독님인데 그때 계기가 돼서 이제 아 영화라는 게 감독이라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같은 회사까지 입사를 하셨어요. 성덕이시네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 처음 저 회사 대표님도 모르고 근데 이제 해피뉴이어라고 저희 그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서 작업도 하셨고 네. 또 다른 작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인사를 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서영님이 상우님 요즘 가족들 모두 외국에 있고 홀로 한국 생활하신다고 들었는데 크리스마스 연말 어떻게 보내셨냐고. 외로울 때 주로 운동을 또 하신다고. 크리스마스 당일날은 네. 작품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루 쉬었는데 그땐 뭐 혼자 집에서 잘 쉬고 혼자 잘 지내요. 오히려. 아무래도 이제 촬영이 있을 때는 네. 외로움을 못 느끼죠. 촬영이 없을 때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적적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뭐 반신욕 많이 하고요. 그 반신욕을 하루에 세 번을 하신다고요? 이러면 살 빠지겠어요. 그 땀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네. 그 반신욕을 하려면 물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그 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조 안에다가 그 플라스틱 그 아시죠? 조그만한 거 1인용. 거기에 딱 들어가면 자세가 되게 불편해요. 이게 무릎도 이게 물이 다 차기가 좀 쉽지 않고 거기에 혼자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딱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죠. 왜요? 너무 작으니까. 어. 제가 손태형 씨한테 문자 보냈어요. 이거 좀 더 큰 거 없나? 반신욕기 큰 거 없냐? 네. 요즘에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화 개봉하고 바꾸려고. 아, 영화 잘 되면 또 바꾸실 거라고. 아, 집에 굉장히 잘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영상 통화하는 게 또 원동력이시라고. 아, 근데 시간 맞추기가 참 시차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그쵸. 딸이랑 영상 통화하면은 힐링이 되고. 아, 얼마나 예쁠까요. 뭐 아들은 뭐 지금 사춘기라 전화. 아, 벌써 사춘기. 얼굴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아, 벌써 사춘기구나. 네. 장난이 아니죠 지금. 손태형 씨가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한창 힘드실 텐데.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7294님이 마대영 감독님 30대 때 미스터 스릴러 시나리오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다고. 근데 스위치는 좀 다른 영화의 느낌이라고. 네. 네, 스위치는 맑고 사랑스럽고 막 그런 영화였는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또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30대 때 20대 30대를 전후해서 사실은 이제 헐리우드 영화보다는 약간 유럽 뭐 약간 좀 예술 영화 막 이런 러시아 영화 이런 영화들에 좀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는 뭐 약간 영화 약간 좀 허세 같은 거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을 보고 아 영화의 세계가 이렇게 아 깊고 넓고 이게 헐리우드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인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사실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게 되고 영화의 어떤 관점도 상업 영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영화를 좋아합니다. 아 20대 때 또 한참 그럴 때가 있죠. 타이타닉은 지금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은철님이 최근에 권상우 씨 나온 드라마 커튼콜을 봤는데 오랜만에 부자 상우 씨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고금리 멋있다 권상우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봤는데 아 또 느꼈어요. 아 어쩜 저렇게 그대로셔 이러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좀 가진 자를 역할했더니 네.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 사실 요즘에 그 생활에 찌든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렇게 갇혀 입고 촬영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잘 어울리시네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 드라마 특별 출연한 다음에 이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가진 자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원래 많이 가지셨죠. 맞아요. 아유, 뭐, 아 그리고 너무 착하게 또 생기셔서 또 착한 역할도 많이 하시지만.
권상우 씨가요 첫 만남 때 또 감독님과 우리 코드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느끼셨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글쎄요. 우리가 처음 복국집에서 네. 복국을 먹으면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복국을요? 네, 청담동에서. 오. 네, 맞아요. 전날 뭘 술을 좀 드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 이제 어디 보니까 상우 씨 인터뷰를 보니까 네. 작품을 결정하게 되면은 본인이 계산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회사 대표님이 계산하는지 상우 씨가 계산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직접 하셨겠죠. 그때 기억이 나고 뭐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하고 뭐 그때는 그 느낌은 좋았죠. 저는. 스위치 영화는 대본 읽고 그 선택. 과 결정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진짜. 아 진짜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권상우 씨로 주인공으로 염두에 두고 쓰신 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실제랑 뭐 구분이 잘 안 됐고 기자분들도 그래서 되게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저는 기자 언론 시사회로 봤는데도 일찍 보셨네요. 네, 너무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원래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 막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그때부터 기다렸거든요. 권상우 씨도 몸을 불사르겠다고 이 영화에 각오를 하셨었다고 누구한테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 또 하셨다고 진짜 영화를 보면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권상우 씨 신청곡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죠? 제가 요즘에 빠진 곡이에요. 알레프 이분의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 노래는 제 두 번째로 알게 된 노래인데 지친 마음이라고 굉장히 좀 나른나른해지면서 좀 쉬어갈 수 있는 노래.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2부에서 두 분과 영화 스위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피우지도 못했어요. 아름다운 걸 내게 알려줘요. 고에서 삶 우리는 어떤 영화로든 떠날 수 있어요. 매일 오전 11시 스크린의 불빛처럼 환하게 펼쳐지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세요.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스위치의 배우 권상우 씨, 마대윤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마대윤이 사랑하고 배우 권상우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김보님이 스위치 대박 올 새해 첫 영화는 스위치라고 미경님이 스위치 예고편 잠깐 봤는데 너무 웃겼다고 어찌나 생활 연기를 잘하시는지 현실인지 영화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23년에 포문을 여는 첫 한국 영화 스위치 바로 오늘 여러분 개봉을 했습니다. 지금 극장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영화 스위치 어떤 이야기인가요? 감독님이 영화 스위치는 캐스팅 영순이 천만 배우이자 자타공인 스캔들 메이커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던 톱스타 박강이 크리스마스에 인생이 180도 뒤바뀌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권상우 씨가 연기한 톱스타 박강은 어떤 인물인가요? 사랑하는 여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공한 연기자가 되죠. 하지만 거의 유아독존 아나무인 이런 배우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 사랑했던 이민정 씨가 와이프가 되어 있고 쌍둥이 아들 딸이 있죠. 그 현실은 오정세 씨가 탑스타가 되어 있고 저는 그냥 재연 배우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오정세 씨의 매니저가 되면서 가족과 연기에 대한 어떤 참 의미를 깨달고 굉장히 열심히 어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맞아요. 참 지금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 오정세 씨가 매니저 조윤 역을 또 맡으셨어요. 조윤은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요, 감독님? 사실 시나리오 상에서는 탑스타일 때 이제 얼굴 빼고 다 가진 스타로 설정을 했는데 사실 정세 씨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부탁하는 게 좀 어색하긴 했었는데 어차피도 정세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영화 속의 조윤은 현실에서 박강의 현실에서는 매니저로 일하다가 뒤바뀐 인생에서는 탑스타로 운명이 바뀌는 그야말로 극과 극 상우 씨와 마찬가지로 극과 극의 인생을 사는 그런 캐릭터고
그런 캐릭터를 오정세 씨만의 어떤 특별함으로 잘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권상우 씨가 근데 오정세 씨를 실제로는 처음 만난 게 분당에서 오정세 씨 아버님이 운영하는 슈퍼였다고요? 이거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와우. 제가 탐정 더 비기닝을 찍을 네. 때 오정세 씨가 영화 끝에 잠깐 특별 출연을 해주셨어요. 아. 그때 연기를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영화에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영화 제작사 대표님이 이제 오정세 씨랑 좀 친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분당 지역에 무대 인사를 할 때예요. 네. 무대 인사할 때 우리가 그 버스로 한 대로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우리 정세 씨도 같이 분당인데 같이 인사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원래 슈퍼를 하시잖아요. 네. 아버님이. 근데 정세 씨가 되게 착한 게 일 안 할 때 아버지 슈퍼에서 일을 도와줘요. 아, 그때도 이미 알려진 배우였죠. 네. 근데 정말로 이건 뭐 계획된 게 아니라 네. 그 버스가 분당 슈퍼 앞에 딱 섰어요. 내려가지고 저랑 대표님만 가가지고 딱 봤더니 정세 씨가 카운터에서 바코드로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대박 영화 찍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러더니 정세 씨 빨리 무대 인사 가자. 어머. 이러니까 갑자기 정세 씨가 아버지한테 저 아버지 저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정말로 이렇게 벗고 이렇게 네. 나와서 분당에서 같이 인사하고 복귀한 거예요. 야. 근데 그 모습을 앞에서 딱 보는데 네. 정세 씨를 잘 몰랐을 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그냥 좋다. 너무 좋다. 뭐 가식도 없고 네. 허세도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작품에 처음 만난 거죠. 네. 근데 역시나 굉장히 연기할 때는 정말 너무 이렇게 훌륭한 배우인데 카메라 밖에선 또 되게 좀 이렇게 조용하고 엄청 조용하시잖아요. 예. 저희도 나오고 쑥스러움도 많고 네네. 진지하고 약간 가식적인 근데 저도 되게 차분하고 진지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연출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장난을 뭐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모습이 있나?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며칠 찍으면서 정말 좋은 배우이자 친구를 한 명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아 네. 너무 진짜 좋은 분 같네요. 또 이민정 씨가 영화 스위치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권상우 씨 아내이자 쌍둥이 엄마 수연으로 또 등장하신다고 네. 그리고 뭐 첫사랑 같은 이미지로 또 등장을 하시는데 아니 정말 현실 부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민정 씨는 뭐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뭐 3대 얼짱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럼요. 어릴 적 사진 봐도 되게 뭐 눈이 뭐 초롱초롱하시고 되게 이쁘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의 캐릭터랑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워낙 성격이 진짜 좀 활달하시고 털털하시니까 현장에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실제 성격하고 너무 비슷한 네. 네. 뭐 이렇게 여배우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냥 뭐 물론 여배우들이 다 그런 게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민정 씨는 특히나 더 그냥 맨날 뭘 먹고 있는데 몸매 관리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너무 뭐 먹는데 잘 안 찐 어떻게? 뭐 얼굴 관리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근데 오. 막 너무 예쁘고 막 그런 여자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다가서 관리를 또 열심히 하시겠죠. 나오시면 또 그러겠죠? 물어봐야겠네요. 네. 성격 좋지 예쁘지. 맞아. 남편 이병헌이지. 다가졌어. 아니 진짜 스위치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실제 성격과 캐릭터들이 성격이 굉장히 또 비슷하다고 했다고 이민정 씨도 80% 정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니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감독님? 80% 수치는 뭘까요? 그 나머지 20%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다른 게 있겠잖아요. 근데 쓸 때부터 이제 사실 상우 씨도 마찬가지, 정세 씨도 마찬가지고 민정 씨도 마찬가지고 예,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권상우 씨를 겨냥해서 시나리오를 썼고 그렇다 보니 싱크로율이 이제 높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세 씨를 차근차근 캐스팅이 됐거든요. 거의 네. 한 달 텀으로 네. 상우 씨한테 먼저 가서 상우 씨한테 오케이 받아내고 그 다음에 정세 씨한테 가서 오케이 받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정 씨한테 가서 오케이 받아내고. 해서 시나리오를 보낼 때마다 그분들의 어떤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어떤 감독들은 배우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오. 저는 그 편지보다는 시나리오의 모든 걸 녹여서 보여주자 이런 형태로 시나리오를 보냈던 기억이 나요. 아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네. 너무 사실 좋을 배우들도
편지보단 시나리오를 먼저 봅니다. 그럼요. 그게 재밌어야죠, 사실. 진정성이 없는, 진정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러면 편지 써본 지도 네. 오래되고 네. 작품이 재밌어야죠. 엄마한테도 안 쓰는 편지를 배우분들한테 쓰는 것도 좀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작품이 재밌으면 하죠. 네. 이병헌 씨가 이렇게 아 스위치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상호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영화 아니냐 뭐 이렇게 인터뷰하신 거 저도 봤는데 뭐 아 뭐 이병헌 싸졌잖아 이런 대사 때문에 많이 화제가 또 됐었는데 네. 어 근데 또 오정세 씨랑 감독님이 또 함께 가서 사과를 또 하셨다고 네 디프리 때 이제 병헌 형이 네. 또 영화 재밌게 보셔가지고 영화 재밌다고도 해주시고 아 너무 재밌어요 사실 그 대사는 저희가 찍으면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그 오정세 허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정세가 또 그 대사를 또 감칠만하게 쳐놓고 촬영한 다음에 겁먹더라고요. 아유 병헌 형이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싸잖아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네. 애들이잖아요. 사실 뭐 또 이게 누구랑 같이 하는 영화 있는 것도 아는데 사실 처음 시나리오도 이병헌 선배님이 있었지만 네. 이병헌 선배님이 그냥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상우 씨가 그 너한테 주겠다 이런 형태의 그냥 내용이었는데. 네. 뭐 이병헌이 하고 싶어서 안 달라 싸잖아라는 거를 그냥 천연덕스럽게 쳐놓고 뒤늦게 뒤늦게 후회하고 디프리 때 사과하더라고요. 네. 저도 같이 사과를 드렸더니 네. 병헌 선배님이 저를 딱 보더니 싸진 않잖아. 그런 게 아니니까 이게 네. 재밌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걱정 감독으로서 걱정했거든요. 그런 표현들을 물론 이제 민정 씨한테 미리 이제 뭐 양해를 구하고 뭐 선배님이 뭐 웃어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다행히 뒷풀이 때 얼굴 뵙고 말씀드려서 좋았습니다. 네. 6675님이 스위치 검색해서 스틸컷을 보는데 아 정말 반가운 장면이 있더라고요. 권상우 씨 소라게 이 소라기를 셀프 패러디를 하셨는데 저도 터졌고 진짜 기자분들도 많이 터셨는데 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것도 감독님이 쓰셨던 거죠? 네. 시나리오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근데 사실 시나리오 쓸 때는 상우 씨가 이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미미된 현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복국집에서 먹고 헤어질 때 캐스팅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소라게 이모티콘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캐릭터 강렬한 애착을 갖고 있구나. 해야 되겠다. 그 이모티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네. 미미적인. 미안하다 했을 때도 그러면 되고 감동적일 때도 보내도 되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재현하셨을 때 괜찮으셨어요? 좀 쑥스러움은 없지 않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됐는지 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그렇죠. 굉장히 진지한 장면이었는데 네. 사실. 참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따라해 주시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쨌든 기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셨죠. 5736님이 권상우님이 평소에 촬영 다닐 때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다니신다고 신나게 음악 들으신다던데 박진주 씨가 또 증언을 해주셨어요. 배우. 네.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권상우님이 등장을 한다고 네. 스위치 촬영장에는 어떠셨냐고. 그 이전에 그 위기엑스 촬영할 때는 네. 제가 현장에 오면 무조건 음악을 일부러 틀고 등장을 했어요. 분장실에 갈 때. 다들 좀 즐겁게 시작하기 어때? 위해서. 뭐 우리 현장에서도 네, 중간중간에 음악 틀고. 그 스피커 뭔지 저 알거든요. 네모난 거. 네, 근데 그거 들고 와서. 그때 이제 세트장에서 상우 씨가 그 김진표 씨 노래인가? 뭐 그거를 틀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도 있고 그 노래 되게 신나더라고요. 현장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네. 업을 해주셨군요. 권상우 씨가 근데 영화를 보고 시사회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근데 숨기려고 했는데 옆에 이민정 씨도 또 같이 울어서 편하게 오셨다고 네. 감독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대박 나겠다 하셨나요? 뭐 그런 걸 떠나서 사실은 제일 떨렸던 게 첫 배우들한테 우리 영화를 보여주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심장박동수가 막 커져서 스마트워치에서 막 이렇게 막 알림이 올 정도로 떨렸는데 네. 상우 씨, 민정 씨 너무 크게 웃어서 저렇게 크게 웃다가 어쩌려고 저거 근데 또 울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웃다가 그래서 두 분이 우는 걸 느꼈었어. 아 되게 그래도 내가 배우분들이 이렇게 울고 웃고 해주시니까 좋았던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네. 저도 사실 첫 시사 때 눈물이 났는데 옆에 민정 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못 훔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창피해서. 그래서 그냥 일부러 손 안
올리고 계속 눈물 흘리고 봤는데 민영 씨가 옆에서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에라 모르겠다고 같이 울었습니다. 아, 본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울고 웃기가 쉽지 않거든요. 재밌으니까 그렇겠죠. 사파리팔님이 시사회로 영화를 먼저 봤대요. 배우로서 권상우 씨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특히 단역 배우 연기할 때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배우구나 싶더라고. 그건 뭐 감독님이 재밌게 상황을 연출해 주신 거고. 네. 사실은 저는 이 얘긴 저도 우리 영화가 유쾌한 영화긴 한데 제가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6개월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아버지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로 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얘기 같은 게 있어요. 제 어머니와의 그 대사나 그리고 제 어릴 때 사진 합성해서 실제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사진에 나오는 사실 그 거는 저한테 되게 묘한 떨림이 있었던 장면이라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뭔가 웃기기만 한 영화는 아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정확하게 뭐 추억은 없지만 그런 좀 가슴 좀 약간 떨리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맞아요. 또 그런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오이구님이 아들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상우 씨가 하셨다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가려고요. 아 우리 박소희 씨 친구도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하는데 아, 아이들이 너무 또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4009님이 두 분 영혼을 스위치하게 된다. 누구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냐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뭐 한 번은 이민정 씨로 살아보고 싶다. 왜 이병헌이 형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손태영 씨로만 살아보고 싶네요. 손태영 씨. 그렇게 바뀌는 것도 있어요. 왜요? 저한테 좀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한테 또 하시느라 또 힘드시니까. 농담을 한 연기인데. 네. 감독님은. 저도 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예쁘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이 되고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영화 일은 재밌으니까 감독이 아닌 영화를 선택하는 투자사 팀장 같은 거. 하고 싶었어요. 네. 아이고 우리 권상우 씨 또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네요. 럭키걸프님에서 커피 마시러 별다방 갔어요. 근데 창가에 완전 훈남에 잘생긴 사람이 앉아있길래 와 누구지 하고 봤는데 배우님이셨다고. 와 실물이 감동 그 잡채였다고. 아저씨가 있었겠죠. 아유 아니죠. 다르죠. 지혜님이 상우님 배우 데뷔 전에 앙드레긴 패션쇼에 모델로 서신 거 봤대요. 그때 친구 초대로 갔었는데 와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로비에 서 계셨는데 와 유니크한 매력과 외모 넘사벽 피지컬 진짜 눈을 뗄 수 없었대요. 아. 제가 데뷔하기 전에 앙드레긴 쇼를 했고 남편분이랑 됐어요. 했었어요. 네, 맞아요. 두 번 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같이 했고 맞아요. 아, 기억나요. 네. 세상에. 현숙님이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한테 상호 씨 얘기 많이 들었다고. 친구가 같은 화실 다녔다고 얘기 많이 했다고. 아 요즘도 종종 그림 그리시냐고? 물어보시네. 솔직히 그림을 안 그린 지 한 10년이 넘었고 예, 이게 뭔가 신경이 이쪽 작품 하는 데 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취미로라도 꼭 하고 싶어요. 동양화 전공. 예, 한국화 입시 때. 제 조카도 좀 동양화 전공인데. 또 팬들이 보낸 미담도 있습니다. 올코트님이 우리 배우님 지난 9월에 팬카페 회원들이랑 시간 보낸다고 대관부터 음료에 디저트까지 쏘고 가셨대요. 자주 소통해 주신다고 열심히 응원한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팬분들한테 죄송한데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한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팬분들한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매년 하려고요.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사오공님이 감독님 평소에 극장에 자주 가서 영화를 보신다던데 혹시 스위치도 일반 시사회나 뭐 일반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실 거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저희 오늘 스위치 개봉이지만 유료 시사 프리미어 시사를 먼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대에서 1월 1일 날 이미 봤습니다. 근데 관객들이 많이 웃더라고요. 네, 관객들이 웃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극장들이 가득 차서 관객분들이 보시면 더 웃고 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 보러 가야죠. 또 숨어서 보신다고. 지인님이
권상우님 혹시 음스나 쓰레기 자주 버리는지 궁금하다고. 네, 저는 뭐 미루진 않아요. 하면은 바로 분리하고 나름대로는 좀 깨끗하게 정리를 좀 잘하고 사는 편입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5543님이 아 맞아요. 히트맨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네. 2 나온다고 들었다고 네. 촬영 다 끝내셨네요. 스위치 네. 많은 사랑 받고 네. 이제 올해 첫 작품은 이제 히트맨 2로 다시 보게 합니다. 이야 너무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감독님은 차기작으로 웹소설 원작의 8부작 시리즈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이번엔 네. 미스터리 장르라고. 네,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라는 웹소설 미스터리 치정극입니다. 와 네, 너무 재밌겠네요. 좀 다른 장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아내분이 작가입니다. 우와. 네, 부부가 이제 다 부부의 합작품. 그래서 부부 얘기를 그렇게 잘 쓰시는구나.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나 또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광고 듣고 두 분과 벌써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은희님이 저는 토요일 예약했어요. 무대 인사 때 뵈어요 하셨어요. 대박 가자 하셨습니다. 은희님이 손수건 들고 보는 코믹 영화라던데 맞나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건 걸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영화 스위치 바로 오늘 여러분 개봉을 했습니다. 영민님은요, 2학년 딸아이랑 또 같이 보기에 괜찮냐고. 무슨 2학년이죠?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예,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가족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관을 찾아주실 또 관객분들께 스위치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독님께서 인터뷰 중에 권상우를 집대성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예, 저는 정말로 제가 뭐 수많은 영화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스위치는 정말 저한테는 되게 큰 영화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영화가 첫 주에 100만이 넘고 총 관객수가 뭐 흐지부지해서 200만이 되는 영화도 있고 뭐 첫 관객수는 적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영화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영화는 그 후의 영화였으면 좋겠고 첫 주보단 두째 주에 관객분들한테 많은 사랑받아서 많은 분들이 더 극장을 오실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희망합니다. 네, 입소문인 날 영화죠. 감독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 유쾌한 감동과 웃음, 울음 모든 것이 있는 영화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이 힐링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맞아요. 첫 영화로 저희 영화 보시고 힐링되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스위치의 배우 권상우 씨 마대웅 감독님이었습니다. 끝곡으로는 마대웅 감독님의 신청곡이에요. 어떤 곡이죠? About Time에서 골라주셨어요. 좋다. 네. 네. 뭐 이런 영화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영화거든요. 네. 스위치가. 이 영화 정말 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희 영화와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영화, 이 음악 듣고 About Time을 좋아했던 관객분들이라면 저희 영화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위치 촬영 전에 두 번 더 봤어요. 와, How Long Will I Love You라는 곡이고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박하선 씨도 남편분이랑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덕분에 결혼을 빨리 했어요. 아니 두 분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클로즈맨. 안부 전해주세요. 네, 전해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에러.